의문의 전화를 받은 한 여성.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입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차 알 못. 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제작진에게 한 통의 의문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잘못으로 유명한 김다슬 씨가 차를, 그것도 소형 SUV를 혼자서 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 일을 하나씩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최근에 다슬 씨와 자주 만났다는 친구를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슬이요? 네. 다슬이가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평소에도 쇼핑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쇼핑을 백화점에 갔었는데 그날도 옷을 되게 많이 사고 집에 가까워서 걸어갔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어깨에 분대를 감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차를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야근해서 늦게 퇴근하는데 택시가 1시간이나 안 잡힌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키우는 강아지가 좀 아팠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그랬겠죠. 최근 그녀가 차를 구입한다며 지인들과 대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은 넘쳐납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것이 알고 싶구나 팀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그 혹시 집에 김다슬 씨 계세요? 언니 지금 없는데. 아, 여동생이세요?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인터뷰 몇 가지만 해도 될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긴 설득 끝에 다슬 씨의 여동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겨울이었나? 1월달쯤? 네. 새벽에 언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차키를 가지고 갔는데 엄마 차키를. 차키를. 알고 보니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 있죠. 남자친구?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김다슬 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차를 필요로 했고 차를 사려고 했던 사실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녹차, 둥글레차, 자몽차도 아닌 자동차를 왜 갑자기 구매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게 마음 먹는다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린 한 가지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차를 사기 전 6개월 동안 망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첫 차를 구매한 여성들의 제보를 받습니다.